제 생각에는 공인구가 바뀐 게 영향이 큰 것 같아요. 공인구. 네. 사실 공인구에 대한 얘기는 뭐 현지에서도 많이 나오고. 네.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그런 음모론이 있다는 거를 소개를 한 입장인데 네. 가장 먼저 밝혀진 거는 공인구의 표면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. 표면. 네. 공기 저항을 좀 덜 받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많아요. 실밥이 좀 높이가 낮아졌다던가 공이 좀 더 미끄러워졌다던가 실제로 이제 공기 저항 개수를 측정을 했을 때 공이 이제 몇 미터 더 날아간다는 거죠. 그렇죠. 네,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었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공을 CT 촬영을 해보니까 공의 CT 촬영까지 했어요. 코어가 좀 바뀌었다는 걸 밝혀졌거든요. 코어라는 게 뭐예요? 일단 야구공의 내부에는 코르크가 있고요. 그 코르크를 둘러싸고 있는 고무막으로 된 외피가 있어요. 네. 이 두 가지 부분을 가리켜가지고 이제 코어라고 하는데 이 외피 부분이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. 외피 부분이 좀 두꺼워졌다는 거는 고무 소재가 좀 더 많이 쓰였다는 거죠. 반대로 이제 코르크 같은 경우에는 좀 듬성듬성해지고 네, 그런 이제 내부 구성의 변화가 외부 구성 변화까지 합쳤을 때 공을 약 3m 정도 더 날아가게 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3m. 만약에 그 3m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홈런이 됐던 것이 홈런이 되지 않을 만한 두더리의 홈런들은 몇 개나 있어요?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25.7% 정도가 이제 예전에는 홈런이 아니었을 텐데 공인구의 변화로 인해서 넘어간 공, 홈런이 그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고요. 근데 저는 캐스터로서 중계를 하잖아요. 홈런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늘어난 게 뭐냐면 삼진이에요. 그렇죠. 네. 이거는 항상 이 기례 관계일 수밖에 없거든요. 홈런을 치기 위해서 스윙을 더 세게 해야겠죠. 그렇죠. 홈런을 노리는 스윙을 하다 보면은 삼진은 이제 세금처럼 따라 붙는 거죠. 저는 좀 약간 홈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. 근데 별로 득점은 안 늘어났단 말이죠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약간 홈런도 좀 뭔가 정적이잖아요. 수비가 개입할 수 없고 삼진도 수비가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. 맞네요. 수비를 볼 수 있는 장면이 확실히 좀 줄어든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. 아... 야구 시간이 단축된 건 잘 모르겠고요. 약간 좀 덜 다이나믹해진 것 같아요. 그런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. 네.